이렇게 가정을 둘러보니까 엄마는 상문이 지금 지니시고 있고요. 상문이 앞 뒤가 다 막혀 있어.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청춘? 청춘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좀 남자분이신데 훅 들어오거든, 지금. 근데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엄마가 좀 모든 걸 놓았대. 놓고, 남자분이신데 누구세요? 남자분 할머니 뭐 이렇게 둘이서 확 들어오거든? 아, 그래요? 돌아가신 분이? 돌아가신 분이? 근데 오래됐지만 이제 제 친정 오빠가 돌아가신 거에 대한 엄청 충격은 컸고. 엄마가,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. 뭐, 5, 6년? 그 정도 된 상문인 것 같은데요. 그 오빠가 돌아가서 뭐, 이렇게 친분이 있거나 되게 돈독했나 봐. 엄마가 우울증 아닌 우울증에 조금 충격도 되게 컸고, 그러니까 답답하고 막 뭔가가, 내가 좀 뭔가 끝난 것 같은 느낌? 그런 느낌이래. 근데 확 들어오는데 엄마가 친정 오빠요? 바로 위에 오빠? 바로 아니 좀 많이 오빠예요. 좀 아빠 같은 오빠. 좀 그랬다고 봐야죠. 아빠 같은 오빠, 그다음에 아버지를 대신해서 조금 이렇게 챙겨주고 뭐 이렇게 했던 분이신 것 같아. 그러다 보니 엄마가 마음적으로 위안을 삼았던 분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니 답답한 마음에 엄마가 고생도 많이 했고요. 마음적으로, 힘적으로 여자로 살고 싶었던 중에 한 사람인데 답답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 거야. 내가 지금은 엄마는 돌아다녀야 되는 사주고, 그 다음에 남한테 어떻게 보면은 좀 저기 부탁 안 하고, 사정 안 하고 이렇게 사셨던 분인데, 내가 지금 돌아다니는 게 마음을 잡기 위해서 돌아다니신대. 뭐를 해야, 지금 엄마가 특별하게 직장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야. 그냥 뭐 이렇게 돌아다니시나 봐, 그냥. 근데 집에 계시면 답답하고 뭔가 자꾸 생각이 나고 이러다 보니 사람을 찾으러 이제 뭐를 하려고 계속 돌아다니시는 것 같아요. 이러다 보니 자손 있으세요? 아들이고 딸. 이런 상문들이 있다 보니 아이들이 출가 안 하셨죠? 출가는 안 해. 근데 이제 아들은 금방 결혼할 거고, 딸은 이제 출가를 안 했고. 그러다 보니 이제는 뭐라 그럴까, 엄마가 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갔으면 좋겠는데, 불어오는 바람에 신의 바람, 조상의 바람이 불어오다 보니 엄마가 아이들도 마음도 못 잡고 가야 되는데 가정을 좀 이루고 엄마처럼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, 이제 엄마가 그게 참 제일 큰 고민이야. 맞아. 그러긴 장가는 가요. 장가는 가는데 그 나머지 얘기는 제가 좀 이따가 해드릴 거고, 엄마가 살면서 조금 마음을 잡으셔야 돼. 지금 우울증 아니 우울증이 들어오셨고, 그분이 지금 가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엄마 전에 떠돌다 보니, 엄마가 마음도 못 잡고 자손들도 마음을 못 잡는 거야. 그러니까 눈물도 많이 흘렸고,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막 그런 두려움도 좀 있었대. 그냥 엄마를 보니까 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. 뭐라 그럴까, 아버지 돌아가실 때보다 좀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아요. 그쵸, 이제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도 엄청 그랬지만, 이제 근데 많이 잊어버렸어요, 이제는. 왜 그러냐면, 오빠는 이제 그 자식들이 다 장성해가지고 잘 살고 있거든요, 오빠 자식들이. 근데 이제 그래도 그 어렸을 때 같이 살았던 추억이 오빠하고는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많이, 맨 처음에는 진짜 많이 마음이 아팠었는데, 내가 그렇게 아파할 필요가 없더라고요, 생각해 보니까. 이제 엄마도 이제 살아야 되니까, 죽은 그래서 그냥, 사람은 돌아가신 분 돌아가시고. 생각하면 진짜 온통하지만,
그냥 다 이제 잊어버리고 나도 이제 또 자식들이 잘 되고 있으니까 그 오빠 애들이 잘 되고 이제 제 갈 길 가고 있으니까 그래 오빠가 저 자식들을 저렇게 잘 되고 있는데 뭐 내가 뭐 이렇게 마음 아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많이 잊어버렸어요. 지금은 이제 엄마가 마음을 좀 잡으셔야 되고요. 이제 자손들도 이제 출가를 시켜야 되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엄마가 조금 뭐라 그럴까 마음에 담아두는 뭔가가 좀 있어. 그러다 보니 아빠랑도 조금 대화가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게 아빠예요. 신라 대주님 그러다 보니 엄마가 마음둘 곳이 없다. 조금 얘기도 좀 하고 좀 물어보고 싶은데 엄마가 좀 담아놓는 성격이다 보니까 남한테 뭐 막 이랬다 얘기를 속마음을 다 드러내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좀 우울증하니 우울증이 좀 들어와 있고 좀 내가 마음을 잡아야지 하면서도 한 번씩 조금 이렇게 답답한 수준이 좀 들어와요. 그러니 그런 부분에서는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좀 이런 거는 좀 엄마가 답답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손들 이거를 저기 하지 않으면 자손들이 가더라도 답답한 수준이겠죠. 그러니 그거는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. 막 기다려보세요. 요거는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.